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인 닌자 71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은 그 닌자 71의 LED 모드나 색상 변경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상자 패키지는 키보드와 동일한 색상과 모양의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우선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제품은 게이트론 흑축이 장착된 제품이고, 총 키는 71키입니다. USB와 블루투스 두 가지 모드가 사용이 가능하고, 타입C 타입의 케이블을 분해하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LED 모드가 RGB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데, FN키와 엔드키를 사용하게 되면 LED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은 화살표와 지금 LED 모드로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LED가 흘러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화살표로 밝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적용됐을 때 불이 깜빡거리고, 밝기를 낮게 하면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흐리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 흘러가는 LED 모드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빨리 흐르게 되고요. 다시 FN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천천히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닌자 71은 사이드 이펙트 기능이 있어서 측면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FN 키와 인설트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색깔이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누르면 LED도 꺼지고 다시 켜지고 RGB 모드. 네, 지금까지 닌자 71 LED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이키였습니다.